지금 시작해도 돼요? 예. 예. 13.6절 발표하게 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13.6절에는 일곱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그 함수들의 데리바티브를 구하는 단원이었습니다.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번에서 이 함수의 데리바티브를 구한 디렉셔널 데리바티브를 찾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포인트 1, 2를 대입한 다음에 거기서 그럼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벡터를 이런 단위 벡터, 주어진 단위 벡터와 내적시켜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X축 방향 벡터 X축 이쪽은 Y축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이 벡터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문제에 주어지는 벡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적 명령어를 사용하여 예, 이렇게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변형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 2를 1, 1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바꿔서 한번 문제를 제가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6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다른 점이 예, 이 벡터가 단위 벡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13-6 2절을 보시면 이 A 벡터가 위와 달리 단위 벡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 크기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A를 이렇게 A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이렇게 A 벡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벡터를 사용하여 단위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벡터와 내적을 해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변형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xy 제곱과 4-1 2점을 6x 제곱 마이너스 3과 5, 2로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벡터도 2, 3에서 4-3으로 변형을 하여 숫자를 바꿔서 풀어보시면 1464가 나오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다른 점은 축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Z축이 더 추가돼가지고 하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처음에 변수를 정의할 때 Z를 하나 더 정의해 주시고 그대로 문제를 써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찾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 편리한 명령어가 있죠. 이 그레디언트라는 명령어로 바로 써주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다항함수랑 분수함수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그 삼각함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코드를 쳐주시고 눌러주시면 풀리게 됩니다. 13-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푸는 문제가 아니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시면 함수와 함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이런 사칙 연산과 아니면 실수배에 대해서 그대로 또 각각의 그레디언트와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문제들인데요. 보시면 책에선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설명이 되어 있고 저는
그 얘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F와 C를 F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C는 6분의 1로 넣어가지고 G를 C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건 F의 그래디언트고 이건 G의 그래디언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6분의 1을 곱한 것과 곱한 것의 코드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6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레디언트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함수를 F와 G를 잡았고 빼는 거는 더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테니까 일단 더하기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해보고 X는 이렇게 잡고 G는 4X, 4Y, 4Z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X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F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G에 대한 그레디언트고 이거는 HX는 여기 보이시죠? F랑 G를 F랑 G를 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의 그레디언트는 보시면 예 이렇게 바로 더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식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식 같은 경우는 함수를 두 개 곱할 때 그것의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보면 이거 미분의 식 미분하는 식과 그러니까 곱함수를 함수의 곱이 된 함수를 미분하는 식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그레디언트 그다음 그냥 함수 그다음 g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곱한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계산이 약간 복잡할 텐데요. 함수는 약간 좀 그냥 f랑 g 함수는 그냥 계산 차수가 좀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fg는 fxg는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g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h의 그레디언트를 잡아봤는데요. h는 f랑 g의 곱을 잡아봤습니다. 그리하여 이거를 show A 해봐. 콜? 엔터 다음 줄로 가서. 아니 다음 줄로 가서. 여기 와서 엔터하고 show A 해봐. 가로 열고. 네. 가로 닫고 해봐. 예 교수님 조언해 준 대로 해보면? 그러면 훨씬 보기가 낫지고 또 이거 위해서 설명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다가 명령어 줘도 정말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뭐에 그레이디언트 오브 뭐가 이퀄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보기가 좋잖아. 내가 책 한 권 다 쓴 모든 걸 다 명령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보면은 그렇게 붙여놓으면은 하고 좋잖아. 설명도 알아갈 수 있잖아. 이걸 자네가 이걸 구했더니 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예. 간단한 명령어들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남이 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너무 예. 예. 이 문제 이거는 F에 대한 그레디언트 다시 한번 코드를 교수님 조언해 준 대로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칼슘도 없다면 이렇게 카피해 보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보기가 쉬워지네요. 예. 예. 오, 너무 좋다. 예. 이것은 F의 그레디언트고, 이것은 G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드에 보시면, F와 G를 곱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A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그 이런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됩니다. 예.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함수를 여기서 조건을 하나 첨가해야 되는데요. G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G에 0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하여 이 함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분수 함수를 미분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fx를 이렇게 잡고 gx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거 두 개를 단순히 나누어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쉽게 2x제곱, y제곱, z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계산을 쉽게 약간 해놨고요. 예, 이것은 A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F의 그레디언트입니다.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B의 그레디언트입니다. 일부러 약간 쉽게 해놨고요. 예, 이것은 H의 그레디언트입니다. 보시면 FXYZ를 GXYZ로 나누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의 문제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이 3번 예를 응용한 건데요. 보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함수와 2의 xyz 승을 그 서로 곱한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근데 그레디언트를 쳐보시 이렇게 곱한 게 보이시죠?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쳐보시면 보기 어렵네. 예.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스페셜한 다른 문제들도 있고, 하나만 잘 만들어서 예. 그냥 반복해서 카피만 해놓으면 예.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였지. 예. 그래요. 이상으로 13-6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